제일 먼저 작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네. 장관이 자기를 중상모략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때부터가 사실 시작이었고 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같은 기관이고 어쩌면 상급기관한테 쓸 수가 없는 단어죠 사실은. 점잖다고 표현했단 말이요? 그렇죠. 가장 눈에 띄었던 어떤 어제 답변 중에 하나긴 한데 네.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합동 감찰이 아마 지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갖고 뭔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될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감추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할 정도의 예. 어떤 단어 선택이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본인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지 않았을까. 차라리 중상모략의 질문이 들었을 때 예. 뭐 그 부분 내가 표현이 좀 강했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든 변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상급 기관한테 중상모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만약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중상모략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위임체계라든지 법치주의 자체를 조금 무시했던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발언들이 심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바로 그 두 번 그다음에는 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삼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저희가 지독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삼성 수사 저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수사가 네. 사실은 일선 검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삼성의 작전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의혹들이 막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글쎄요. 그 열심히 했다는 게 본인 스스로의 얘기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 역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시험을 합격 못해도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 심의를 하면서 예. 기소하지 말라라고 결론이 났다가 맞아요. 후회 곡절 끝에 기소를 하고 예.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에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안 좋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자화자찬식으로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감 장소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수사 심의의 연거부터 수사 예. 심의에서 대다수 많은 수가 아예 수사를 중지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려하라고 권고한 것 때부터 문제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라든지 답변이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자면서도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오히려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을 볼 수 없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사 심의가 7차례, 8차례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대부분 검찰 사건에서 검찰이 좀 힘든 사건, 예. 기소하기도 뭐하고 이런 사건에서 예.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냈던 게 수사 심의였거든요. 예. 법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발언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 일반 첩보 같은 거는 보고 대상이 아니고 그 계좌나 통신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저 박지원 예. 변호사도 사실은 그 검찰 출신 아닙니까? 예, 예. 검찰에 지금 아닌 얘기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압수수색을 뭐 이 옵티머스는 아니지만 라임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본인은 몰랐다 그러는데 압수수색도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사실은 불기소 김재현입니다. 김재현 전 회장에 대한 불기소 시점부터 예. 두 달 세 달 만에 피해자가 대량 양산이 됩니다. 그렇죠. 몇천억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예. 그 책임은 사실은 어쩌면 검찰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죠 사실. 그렇죠. 검찰 책임이죠. 예.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게 무혐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무혐의를 만든 거고 예. 다음에 나중에 뭐 기소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이에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감수를 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같아요. 보고서가 있고 첩보가 보고가 안 되고 첩보도 정보 수사 보고 이게 그리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예, 구별되지가 예. 않고 이 정도 중요한 내용이면 첩보 사안이 아니고 보고 사안이죠. 더더군다나 서면으로 했다 그러면 보고라고 봐야지 첩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넘겨 답변을 하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어버버거린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뭐 보고하고 선택적으로 받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랬다면 검찰 조직이 개판인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이 다시 제우처 물으니까 그걸 갖고 저는 등산으로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이죠, 사실은. 등산이 말이 됩니까? 문상하고 등산이 뭐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용산에 갔다 그러지. 뭐 하여튼 예. 우스운 얘기긴 한데 예. 위중에 위험이 생기고 이러니까 예. 말을 둘러댄 걸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아니, 부하라는 말을 쓰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아, 그거하고는 달라요. 중립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부하라는 말을 쓰는 건 정치적 발언입니다. 이게 부하 맞거든요. 저 같은 사람 부하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예. 부하 아닙니다라고 예. 답을 하는 거예요. 예. 공무원은 상급자, 하급자가 존재하고 있고요. 검찰청법에 예.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 예.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상급자, 하급자 관계가 부하라고 하면 예. 상하 관계라고 보는 게 맞죠. 그거 부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얼토당탕 이게 그 법률가가 거기서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래 답변해 버리면 그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 쫄병 아니야 뭐 이런 보도가 된 적이 꽤 있는데 예, 예, 예. 그 얘기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예. 그거는 국감 장소에서 예. 의원들 국민의 대표의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 부하가 아니니 맞니 이런 얘기는 할 거가 없어요.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그 얘기를 함으로써 질문이 계속 그걸로 많이 연결됐었거든요. 예. 하여튼 국감을 받는 태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은 법률에 의해서 검찰 사무에 개입하는 거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만은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면 저는 이거는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기꾼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다. 총장의 지휘권 박탈한 건 범법행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맥락으로 가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게 예. 부하 얘기를 하면서 뭐 독립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검찰 독립. 그렇죠. 그러면서 김봉현의 말이 사기니까 예. 그걸 통해서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법이다라고 예. 이제 논리 전개를 한 건데 예. 일단은 김봉현이 어떨 때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거짓말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예.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했던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해야 되고 예. 수사지휘권은 말 그대로 검찰청법에 있는 당연한 행사입니다. 그게 가하거나 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청법에 있는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 행사한 거예요. 예.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옳은 거고 과했나 안 과했나 그 정도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걸 불법이니 위법이니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해가지고 아니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라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시한 사항은 장모, 처, 그리고 가장 측근, 예. 그리고 본인의 후원 관련된 부분 거니까 어쩌면 그 수사 지휘권의 행사가 예. 제척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갖고 위법이니 예. 불법이니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예. 자기 네. 그 처의 비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네. 제처일은 제처일이고 네.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공직을 합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본인이 부끄럽지 않은지 몰라요. 예. 불과 1년 전에 청문회가 생각나네요. 조국 예. 장관 청문회가. 예. 그때 1심 동체라고 하면서 사모펀드 지금 보면 아무 혐의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는 예. 그 수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는 괜찮고 본인의 척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거는 그렇게 장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차례 압색을 하고 예. 이게 사실은 모든 국민이 다 봤던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게 이 부분이 과연 저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좀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죽인 거 하고 또 이게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네. 김보경이 조용히 하세요. 신성한 국감장입니다.
생중계되고 있어요.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폐 죽인다는 발언은 철회하십시오. 폐 죽인다는 표현이 네. 적절합니까?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그게 이 국감장에서 적절한 표현입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폐 죽인 거 아닙니까? 야,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뭐 그냥 하여튼 뭐 강하게 답변을 하고 싶었나 봐요. 뭐든지.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이 과연 법률가가 맞나 싶을 정도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고 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청문회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요. 예예. 피감 기간에 기관장실에 답변한 경우 없습니다. 예. 장세동이 떠오르라 장세동. 장세동. 어. 장세동 같은 사람이 답변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어. 입 꾹 닫거나 아니면 내가 얘기 다 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이런 답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법률가고 피감 기관장이라면 법에 의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뭐 폐 죽인다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런 발언은 자기 검찰 조직에 대한 또 말도 안 되는 공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어? 그래서 이제 뭐 박봉규 의원이 교정하고 뭐 했긴 했죠. 그러니까 했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냥 뭐 그렇게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치인 같이 답변했어요. 와,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해. 사과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막 앞으로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허참. 그다음에 책상 치고 이러면서 사과 못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참나 진짜 보지 못했죠 이때까지 잘. 자 아홉 번째 발언으로 네. 제가 픽을 한 게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이 얘기는 진짜 지가 자백을 한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 김남국 의원 아 어제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김남국 의원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비토를 하면서 박상기 네. 법무부 장관한테 사퇴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네. 그 부분을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박상기 전 장관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고요. 예. 취재가 다 됐어요. 예. 중간에 독대라든지 예. 윤석열 총장의 독대 요청, 대통령 독대 요청이라든지 예. 그리고 처벌해야 된다라는지 예. 그 얘기를 갖고 지금 박상기 장관이 말을 잘못한 것이냐? 예. 아니고 본인은 되게 고민을 범민이 있었다는 신냥 예. 이상하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뭐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뿐더러 예. 사실은 거짓말에 가깝죠. 사실은 예. 본인의 위증의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측면이세요? 박상기 장관이 거짓말할 이유는 사실 없죠. 뭐하러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죠. 전혀. 전혀 없죠. 예. 인터뷰를 하고 본인도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상황이 어려웠을 건데. 예. 본인이 그 얘기했던 거가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딜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백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사퇴를 하면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반기를 드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갖고 저렇게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시냐 이렇게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법치국가 시대에 2년짜리 검찰총장이 예. 누가 임명해 주는데요. 그러니까요.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 지침을 열람해 주시고 자료를 반환해 주셨으면 좀 합니다.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국감에서 자료 요청하면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무슨 어떤 피감 기관으로서 예. 어떤 최소한의 어떤 답변이라든지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싸우러 예.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싸우러 왔죠. 예, 싸움 하러 왔고 소리치러 왔고 예. 국회의원 질문 말 끊고 답 끊고 막 그렇게 실소 막 허허 이러고
그리고 그 지금 자료 요청에는 국회 국감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와서 니들이 필요하면은 검찰 대검 들어와서 보고 가. 이 얘기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참나 진짜.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지했던 분들. 예. 아니면 그걸 바라보고 이제 그게 답변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어떤 모습이다. 퍼포먼스다. 예.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정치할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한동훈 비호서를 갖다가 일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이 비호가 안 됐으면 벌써 압수수색 받았고 벌써 당연하죠. 했겠죠.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저쨌든 간에 뭐 한동훈 혼자서 본인이 어떻게 저렇게 막고 있는지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수사 하나도 안 받았어요 실제로 수사를 안 하잖아요. 예. 비호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적으로 저렇게 계속 그렇게 응원하고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저렇게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그게 비호인 거거든요 사실. 지금 소환 조사도 사실상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약 자기가 선배고 정말 아끼는 후배고 검찰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그렇죠. 얘기를 해야죠. 예. 나가서 조사 받으라. 비밀번호 알려줘라. 그렇지. 우리도 해명되지 않느냐. 그게 맞죠. 그걸 그냥 내가 식물총장인데 비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오, 살짝 지금 성대모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거.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걸 확인해드릴 수 없지만 진짜 난 이것도 진짜 기가 막혔어. 제가 누구를 만난 건 그분의 어떤 상대의 동의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쵸. 중앙일보 회장 만난 거, 조선일보 회장 만난 거 이걸 확인을 안 해줘. 국제사실이고 보도가 됐거든요. 보도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지난번 청문회 때 양정철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양정철은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또 자기는. 참. 청문회 때 양정철은 얘기해도 되고. 그럼 양정철의 동의는 받았나? 안 됩니까? 동의는 받았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하기 싫으면 뭐 아니다 그러고 동의를 못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민낯이 까진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렇게 버팅기다가 네. 한마디 말실수를 했어요. 그 뒤에. 아니 그 사람들하고 뭐 연관성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김용민 의원이 쫙 다 보여주더라고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죠 그때.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건들이 됐죠. 예. 그 사건이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시절 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던 거는 검찰 규정 위반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어버버거리더라고요 답변을. 맞습니다. 네. 그것 자체도 사실상 지금 뭔가 은폐 의혹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감찰의 네. 어떤 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이 룸살롱 빵 터졌어요. 그래서 밤에 네. 그 JTBC가 빵 터지고 나서 국감장이 술렁거렸고 그리고 네.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카운터펀치를 한번 날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룸살롱 니네들 압수수색 다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직접 김봉현이 왔다 갔느냐라는 걸 다 검사들이 질문을 했고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들어왔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대충 둘러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 네. 검찰총장 자질이 없는 거고요. 자격이 예. 없는 거고 예. 알고 있겠죠 당연히.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룸살롱에 갔다고 검사들이 왔다는 거를 지금 종업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검사 예. 왔는 거 확인하는 거를. 오히려 저는 두려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수사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예. 뭘 물어보면 아, 그건 수사 중이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하면 맹탕이 될 것 같았는데 예. 오히려 강하게 받아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이제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국민 예. 앞에서 곧 드러날 겁니다. 아니면 뭐 잘한 거고 만약에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큰일이 앞으로 일어나겠죠. 큰일이 일어난다. 아,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인데요.